안녕하세요. 던파걸 양유선입니다. 낙엽이 지는 게 벌써 가을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누군가 함께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옆구리가 너무 시렵습니다. 네? 뭐라고요? 옆구리가 시리다 못해 얼었다고요? 에이, 설마 그렇겠어요? 차가운 심장을 가진 아이라고요? 이번에 차가운 심장의 아이 퀘스트 던전이 추가됐습니다. 던파에서도 이젠 겨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번 던전은 그 진행 방식이 색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걸까요? 차가운 심장의 아이는 기존의 던전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미션형 던전입니다. 피로도를 적게 소모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요. 아이템 카드를 자주 뒤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장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다양한 파티의 조합과 그리고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던전은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심장을 지키는 건데요. 왠지 박진감이 넘쳐 보이네요. 이 던전은 크게 두 가지, 이른바 손가락을 가볍게 풀 수 있는 방과 심장을 지키는 메인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심장을 일정 시간 동안 지키고 나면 보스인 찰리가 나옵니다. 이 찰리를 눕히면 퀘스트 완료. 그런데 찰리, 보스라기엔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닌가요? 항아리, 레가시가 달라졌습니다. 단진이 주었던 항아리 레가시가 오래된 항아리로 이름을 바꾸고 유저들의 성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번 업데이트명이 바로 그 뽑기의 제왕이라던데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는데요. 괜히 낚이는 거 아닐까? 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사기만 치던 단진이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개과천선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단진 항아리 안에는 단진 전용 유물 아이템이나 현재 단진이 착용하고 있는 항아리 아바타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아이템을 얻는 과정이 던전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뽑기라는 요소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하는 어떤 즐거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오픈과 동시에 레어 아이템이 뽑힐 확률을 높여주는 그 이벤트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항아리 깨지는 소리입니다. 항아리가 깨지면 보통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데 이 소리는 은근히 기대되게 만드네요. 기존에 속이 거의 비어있던 항아리가 이제 안이 묵직해졌습니다. 아이템이 풍성해졌고요. 레어도 이제 솔솔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단진 전용 무기에는 멋진 이펙트 효과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단진 하나에 그쳤던 NPC도 만진, 아린, 토킨, 카딘 등이 추가됐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용할 수 있는 레벨이 있으니까 이를 확인하세요. 건어 계열의 런처도 이번에 블래스터로 각성됩니다. 48레벨 이상의 런처 캐릭터에게 블래스터 퀘스트가 주어지고요. 이를 클리어하면 각성할 수 있는 거죠. 블래스터는 특히 위성과 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래스터에게 주어지는 각성 스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궁극기인 세틀라이트 빔과 스펙트럴 서치아이인데요. 세틀라이트 빔은 인공위성으로부터 레이저를 발사하는 액티브 스킬로 근처의 적을 자동으로 조준, 이동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스펙트럴 서치아이는 인공위성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적들의 회피율을 낮춰주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아참! 장비를 강화할 경우 강화 정도에 따라서 장비 강화 이펙트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장비가 반짝반짝해진 거죠. 그리고 달인 유저 정보보기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달인 유저의 능력치, 장비, 결투 전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인 유저의 정보는 캐릭터를 클릭하시거나 채팅창의 인포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심장의 아이, 런처 각성, 단진 개편, 장비 강화, 정보 보기. 네, 이번 달에도 던파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됐네요. 최근에 던파의 동접자가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저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던파가 큰 홍을 얻고 있습니다. 네, 요즘 너무 날씨가 추운데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